안녕하십니까, 잿볼입니다. 오늘 드디어 여러분들이 원하던 그 차, 최강의 가족차 펠리세이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준PD가 오늘 저한테 큰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엄청나게 정성이 돋보이는 그 선물, 자 보시죠. 짜잔. 와, 저 감동이 눈물 흘릴 뻔했어요.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들어 올 수가 있나? 이야, 여러분 이런 미적감각 보이십니까? 준PD가 하루 걸려서 만들었다는 이 번호판. 제가 또 자동차 유튜버니까. 아, 대단한데? 번호판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역시. 예. 제가 오늘 드디어 펠리세이드 3.8 가솔린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차를 너무나 리뷰를 많이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셔가지고 이제 저는 어렵게 구했는데, 작년에 12월에 제 친구가 이 차를 문의를 했어요. 이거 살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되냐? 6개월을 기다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 차가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거야? 왜 인기가 많을까? 곰 같은 웅장함. 야, 겨우 곰 같은 웅장함 때문에 인기가 많아. 제가 보기에는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가성비라고 하던데, 이 가격대, 이 크기, 이 편의성을 얻을 수가 없다. 근데 제가 그래서 오늘 이 차가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왜 이렇게 아빠들이 가족차로 선호를 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오늘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제가 오늘 이 차를 한번 딱 봤는데 일단 멧돼지가 떠오릅니다. BMW랑 좀 다른 멧돼지, 현대적인 멧돼지. 너무나 웅장해요. 진짜 크기 자체도 너무 웅장하고, 요 높이부터, 와, 여기 있잖아요, 앞에 여기 범퍼 부분 크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현대 마크조차도 진짜 큼지막하게 붙여놨어요. 요 그릴과 함께 진짜 커요. 요거는 이제 뭐 산타페를 좀 많이 봐왔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이제 뭐 디자인적에서 와 혁신이다 이럴 수는 없는데, 크기 자체를 워낙 우락부락 크게 키워놔서 산타페랑 좀 다른 점을 바로 느낄 수는 있어요. 길거리에 돌아다녀도 아, 바로 펠리세이드다. 요런 등 같은 경우도 요즘 트렌드에 맞게 되게 얄쌍하게 되게 잘 만들어놨고, 요즘 트렌드가 눈은 얄쌍, 범퍼는 엄청 크기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BMW랑 똑같아. 그래서 눈이, 얘 같은 경우도 눈 얄쌍, 범퍼 크게. 그리고 얘는 그 대신, 아, BMW 따라해서 미안합니다, 눈물.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쭉 세로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얘도 요게 이제 자기만의 딱 느낌을 살려서 이런 식으로 해놨고, 1점, 2점, 3점 신호등이 딱 그려져 있어요. 신호등 에디션 딱 그려져 있어요. 요런 것들이 이제 딱 펠리세이드만의 트레이드 마크고, 일단 차체 길이가 거의 5m에 육박을 해서 되게 길어요. 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근데 제가 이거 가장 아쉬운 단점이 있어요. 차 길이가 요 정도면은 아예 얘가 엄청나게 강력한 차로 되려면은 레인지로버나 에스컬레이드 같이 아예 그냥 높여버리는 거야. 이렇게 높여서. 그럼 진짜 간지날 것 같지 않아? 완전히? 나는 완전히 초대형 패밀리 SUV다, 이런 느낌으로. 어쨌든 요 길이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크고, 휠을 보시면은 이제 20인치로 이렇게 딱 해놨는데 요 20인치가 커 보이질 않아요. 차가 크니까. 그냥 적당해 보인다? SUV답게. 원래 20인치면은 요런 폭이 되게 좁은데 이건 폭도 되게 넓고, 디자인은 그냥 무난합니다. 요 이렇게 그냥 현타 마크가 그려진 거 빼고는 그냥 무난무난해요. 현타가 온다. 그 다음에 이제 타고 내리기 쉽게 이런데 이제 사이드 발판이 되어 있네요. 자, 나 어제 몸무게 재니까 네. 90kg 나오던데 괜찮겠지? 든든하네. 이런 발판이 있어줘야 돼, 이런 가족차에는. 어쨌든 이 옆면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잘 가다가 여기서 아예 죽여버려. 그냥 이렇게 완전히 딱딱. 그러니까 여기에 엄청난 공간을 만들어버리겠다, 이런 거지. 어쨌든 옆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웅장하고 길어 보입니다. 뒷면 같은 경우 보시면은 이 잿벌 TV, 이게 트레이드 마크네. 펠리세이드의 트레이드 마크. 왜 그러냐, 뒷면은 너무 무난해서 그래. 뒷면은 솔직히 볼 게 없어요. 그치? 여기서 딱 특징적인 게 뭐 있어? 마크요. 마크. 형기. 와, 진짜 근데 이것도 크게 만들어놨어. 야, 내 친구 이름이 형기야. 얘를 빼면은 진짜 여백 기미가 너무 많아. 오로지 편의성만 생각한 차? 외관은 포기. 외관 포기. 자, 이제 요 차는 이런 외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실내지. 그쵸. 자, 실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트렁크 공간. 일단은 3열을 좀 접어놓은 상태인데, 3열 접어놓으니까 되게 크지? 2열까지 접으면 그냥 자도 되겠다, 아예. 2열까지 접으면은. 아, 진짜 넓어. 높이도 높고, 진짜 넓어요. 자, 3열을 한번 세워볼까? 기울기 조절도 되네요. 3열도 기울기 조절이 다 됩니다. 야하. 야, 이거 진짜 이거 많이 타고 갈 수 있겠다.
자, 이제 요 실내를 들어봤는데요. 자, 핸들 자체는 정말 심플하고, 그리고 요 오른쪽에 크루즈랑 요런 거 하는 거, 요런 버튼이랑 왼쪽은 모드 버튼이랑 전화하고, 요거 구성도 다 비슷해요. 요런 식으로 이제 여기서 동서남북 이런 건 이제 이탈 방지.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너무 아날로그, 눈으로 봤을 때 이런 즐거움 이런 건 없어요. 그냥 보기에는 시인성은 되게 좋아요. 그래도 역시 가솔린이라 이제 8000rpm까지 딱 세팅이 되어 있고, 이런 이제 문쪽 같은 거 보면은 이런 데도 정말 볼 게 너무나도 없습니다. 일단은 내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크게 볼 거는 없는데, 요게 이제 요즘 트렌드에 맞게, 너 K5 때도 그랬잖아, 그지? 네. 뭔가 하나로 이어지는 듯 하지만 얘만 좀 이렇게 내비만 앞으로 툭 튀어나와 있고, 요 안에 이제 기능들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너무 뭐 지도, 전화, 후속 대화. 오, 뭐야? 아, 요거 같은 경우는 우와. 제가 앞에서 말을 하면은 저 뒤에서 들려오지. 네. 후속. 아, 뒷자리의 공조까지도 여기서 다 조절이 가능하네. 아, 뒷자리 사람들 편하게 가기만 해라. 앞자리에서 모든 뒷자리의 조절들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다른 거 차 리뷰를 이제 보면서 요런 게 얼마나 이제 느낌이 혹시 너무 산티가 나더라고. 이 버튼이랑 이런 것들이. 그지? 산티가 나서 어느 정도일까 봤는데, 진짜 이런 플라스틱은 진짜 산티 많이 납니다. 요거는 좀 신경을 써서 만든 것 같아. 하면, 이 차 색깔이 변해. 컴포트, 에코, 스포츠, 스마트, 요런 식으로. 뭐, 나름 이제 그래픽 효과를 줬고, 자, 여기서 이제 내가 종족을 바꾸고 싶다. 넌 프로토스잖아. 네. 난 테란. 테란으로 바꿔. 난 테란이니까. 테란으로 갔으면 이게 이제 스노우, 머드, 머드가 뭐야? 기늘. 그렇지. 머드팩. 샌드. 모래. 메. 마린. 메딕. 화이어베스. 테란이니까. 여기 실내 공간을 보면은 진짜 좀 되게 넓어요. 더 넓은 데다가 되게 중요한 점은 이렇게 컵홀더를 이렇게 껴놓으면은 그냥 다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여기 공간. 되게 넓어. 야, 이게 깊이라고 하는 거지. 이게 깊이지. 그지? 이걸 진정한 깊이라고 하는 거지. 그냥 손 넣어갖고 이게 짐 많이 넣어놓으면 찾기 되게 힘들겠다. 근데 진짜 깊다. 수납 공간이. 책가방인데? 그냥 아예 책가방이 하나 들어가 있네. 사실 여기는 이제 요거 다른 옵션 넣으면은 여기를 이제 스웨이드로 바꿔줘요. 요거는 그 옵션을 안 넣었기 때문에 그냥 일반. 요거는 테크 옵션이랑 그다음에 패밀리 옵션 요 정도 맞는 거예요. 그리고 듀얼 와이드 썬루프 옵션을 넣었어요. 이렇게 해서 저 손으로 열고 오픈. 그래서 앞에도 썬루프가 있고 뒷자리에도 썬루프가 있는. 뒷자리 썬루프도 굉장히 넓어요. 괜찮은데? 그래도 이제 2열에서도 대박인 거. 2열도 통풍 시트가 있다. 야, 나 2열 있는 거 진짜 좀 나 처음 보는 거 같은데? 그리고 여기서 요 조수석 조절할 수 있는 거. 요거 생각보다 진짜 편하거든요, 요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팔걸이가 있는데, 7인승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어요. 2열이. 8인승 같은 경우는 요게 이어져 있고, 거기서 이제 선택을 해야 돼. 7인승과 8인승. 자, 이제 2열을 앉아봤으니까 이제 3열을 한번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3열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요거 버튼을 올리면은 쫙 이렇게 접혀요. 요런 식으로도 돼 있고, 요거는 이제 의자만 접었을 때고, 그래도 난 타기 힘들다 할 때는 버튼 누르면은 이렇게. 봤어? 네. 이렇게. 이거 여기서 손으로 하면 좀 더 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된 식으로 딱 3열에 딱 타주도록 합니다. 일단은 제일 편한 거는 3열을 접어놓으면 편해요. 근데 이걸 닫았을 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일단은 저 제 키로는 조금 힘들고, 요거 의자를 앞으로 좀 땡기면은 단거리 정도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단거리 선수. 장거리는 좀 힘들고. 여러분, 편의성은 최강입니다. 근데 디자인은 보지 마세요. 디자인은 보지 마시고 오로지 편의성만. 머리도 안다? 딱 기대면. 이 차는 이제 3.8 가솔린 프레스티지 옵션인데요. 최고 높은 등급이라고 보면 돼요. 일단 가솔린이다 보니까 너무나 조용하네. 안정적이고 조용하네. 조용하네. 근데 가솔린 이 맛에 젖어들면은 디젤 못합니다, 여러분. 이거 제일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그때 중킥이 넣고 K5 같은 경우는 깜빡이 키면 좌우에서 나왔잖아. 네. 얘는 가운데서. 우측을 키면은 오른쪽에서. 이거 화질 좋다, 이것도. 괜찮네. 자,
여기서 이제 한번 스포츠 모드 한번 달려볼까요? 자, 스포츠 모드로 달리고 있는데요. 이런 걸 같은 경우를 정말 차가 빨라졌다 라기보다는 그냥 반응이 좋아졌다, 그냥 엑셀 반응이 좋아졌다, 요 정도 느낌? 방금 탈 때도 굉장히 안정적이고 묵직하고 너무 좋네요. 자, 이제 크루즈를 한번 해볼 건데요. 딱 크루즈를 키고 세트 가자. 얼마나 또 핸들을 잘 잡아줄지. 아, 뭐. 그치? 내꺼 제네시스도 이래. 갑자기 속도를 올렸을 때 앞차와의 거리가 멀면은 우웅 하면서 나가. 갑작스럽게. 얘도 좀 그러네. 현대가 다 그런가 봐.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게 토요일 오후의 현실입니다. 차 더럽게 밀립니다. 토요일 날에 다 놀러 가나 봐. 이거 우리가 너무 막힌 데만 다녀서 그런가? 근데 아까는 또 안 막혔잖아. 응? 아까 안 막혔잖아요, 여기. 분당 오는 길. 연비가 너무 안 나오네? 아니, 연비가 안 나올 수밖에 없지. 3800 자연의 엔진이야. 내 건 3300인데도 그렇게 안 나오잖아, 연비가. 더 안 나오지. 그럼 어쨌든 이 4000대의 이런 패밀리카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따로 경쟁 모델이 없기 때문에 이 차가 인기가 많지 않은가. 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태울 수가 있고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얘기했던 단점으로는 일단은 디자인 자체가 실내가 굉장히, 저는 굉장히 별로입니다. 볼 게 없어요. 볼 것도 없고 딱히 손으로 만지고 싶은 부분도 없고 정말 기능만을 위해서 있는 차라고 보시면 돼요. 장점은 진짜 가성비에다가, 근데 이 운전해봤을 때 이 정숙성하고 이 부드러움, 요런 장점이 있어요. 여러분, 얘론 언덕 안 올라가도 되죠? 얘는 언덕 안 해도 되겠지? 여러분, 펠리세이드 타고 미친 언덕은 가지 맙시다. 무거워서 안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무거워서? 그렇지. 앞을 비춰. 내 얼굴 자꾸 보여주니까 네 얼굴 보러 들어왔냐? 차 보러 들어왔지? 야, 또 앞을 뭐 있었지? 아, 앞을 재밌는 거 많은데? 이거는 제가 준PD K5 언덕 2탄을 찍어볼 건데 그때 우리 모든 악플을 한번 다 읽어보자. 어떤 악플들이 있었는지. 그거대로 다 하는 거야.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이 시키는 대로. 야, 근데 우리 또 욕먹는 거 아니야? 잡담 너무 많이 했다고? 야, 약간 그럴 것 같아. 그치? 아, 또 우리 너무 위축되는 거 아니야, 이거? 그 모란 언덕 거기가 꽤 경사 있잖아요. 그치.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네. 완전 그거는 산 타야 돼. 스키장 반대로 올라가야 돼. 그거는, 근데 새로운 콘텐츠를 하나 또 만들, 얼마나 좋아. 네? 이제 올라가 보면 되잖아. 그쵸. 너 차가 뒤집어지는지 안, 네. 올라가다가 뒤집어지는지. 거의 90도 올라가야 되냐, 그러면? 그치? 어쨌든 여러분들 덕에 또 컨텐츠가 탄생을 했고, 오늘 그래도 수다 그렇게 많이 안 떨었으니까 악플 조금만 달아주세요. 왜 이렇게 착한 컨셉 잡으셨어요, 형님? 나 네? 부활해? 어떻게? 악마 부활해? 스파타! 이렇게 하면은 안 되지. 이제 시대가 변했는데 너한테 하듯이 하면은 네가 나중에 몰래 카메라 해봐. 내가 너한테 할 때. 진짜로 해도 돼요? 몰래 카메라. 진짜 내가 안 속게끔. 네. 재벌 실황. 재벌 실. 현실 모습. 여태껏 다 거짓이었다. 그럼 우리 또 오랜만에 또 스포츠카. 네, 이 추운 겨울날 또 오픈카. 오픈카 타고 팔당 댐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예. 네. 어쨌든 오늘 아주 즐거운 또 시승이었고 오늘의 교훈. 토요일날 차를 타지 맙시다. 차가 무지하게 밀립니다, 진짜. 와, 이런 편한 차에서 다행이었지 그때 같은 263이었으면 오늘 죽을 뻔했습니다. 아무튼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 이상 재벌이었습니다. 자, 논란의 언덕 올라가기. 펠리세이드 언덕은 어느 정도일까? 오, 잘 올라갑니다. 이거 RPM 너무 많이 썼어요. 이거 뭐 여러분, 문제 있네. 요 정도면 괜찮, 요 정도면 됐나요? 됐어요? 문제 있네, 문제 있어.